오늘은 황금을 얻는 선택의 지혜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명의 상인이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황금을 캐러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황금을 캐다 10년 후 세 사람은 저마다 가방 한가득 황금을 싣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가는 뱃길에 올랐다. 그런데 불행히도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말았다. 배가 가라앉기 전 첫 번째 상인은 황금이 든 가방을 꼭 붙은 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가방과 함께 깊이 가라앉았다. 두 번째 상인은 일부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해 황금 덩어리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탓에 몸이 무거워져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잡고 있던 탄자를 놓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세 번째 상인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배가 부서지자마자 미련 없이 금이 든 가방을 포기했다. 그리고 판자를 붙들고 열심히 헤엄쳐 위험에서 벗어났다. 풍랑이 잠잠해진 후 배가 좌초된 곳으로 가서 가라앉은 금을 모두 건져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편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을 온갖 것을 움켜쥐느라 피곤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불필요한 욕심을 포기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자. 그리고 인생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다. 적게 버리면 적게 얻고 많이 버리면 많이 얻으며 아예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얻고 싶다면 탐욕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평생 명예롭게 살고 싶다면 과욕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포기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